지금 천재정 중학교 3학년 10과 문법 들어갑니다. 자, 평서문의 화법 전환 들어갑습니다. 자, 화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구호 있잖아, 따옴표 있잖아, 요거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다음에 간접화법은 내 말로 바꿔가지고 하는 화법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보니까 she said that she was ready.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접속사 대시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전부 다 무슨 화법이야? 간접화법이야. 그지? 간접화법인데, 그녀는 말했다. That she was ready. 그녀가 준비됐다고 말했다. She told me that she was right.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가 옳다고 말했다. 뭐 이런 얘기였어. 그러면 전환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돼. 전환. 전환을 배우는 방법인데, 첫째, 이거 반대로 해볼까? 우리 저번에는 직접에서 간접으로 했잖아. 이번에는 간접에서 직접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자, 기억 안 나는 얼굴이야, 한소윤. 자, 그러면은 먼저 화법 전환. 자, 화법을 전환할 때 지금 이게 화면이, 자, 갑시다. 자, 화법을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할 수 있냐?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했어, 그지? 뭐로?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게 다섯 가지가 있었어. 그걸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공부를 할 거야. 자, 우리 소윤이가 한번 읽어볼까? 자, 조지 says, 시작. 오케이. 지금 얘가 읽은 건 뭐냐면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꾼 거야. 자, 가자. 직접 화법에서 여기 펜이 좀 작니? 어서 와. 자, 펜을 좀 두껍게 하자.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자, 그러면은 화법을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첫 번째 방법. 시작. 전달 동사를 바꾼다. 만약에 say to였다 그럼 뭘로 바꾼다? 시작. tell로 바꾼다. 기억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만약에 뭐 say다 그러면 그냥 say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지? 컴마와 따옴표를 정리해서 얘를 뭘로 바꿔준다? that로 바꿔준다. 아, 선생님이 빠진 게 하나 있네. 정신없다. 화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I love Amy라고 나와 있네. 조지는 말한다. 나는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이 문장을 딱 보니까 무슨 문장이니? 명령문이니? 의무문이니? 평서문이니? 평서문이지? 평서문일 때,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평서문일 때 화법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먼저 알려줄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말이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문일 수도 있고 의무문일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화법 전환하는 방법이 약간씩 바뀌었어. 그러나 지금 평서문 화법 전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컴마 이거 정리해서 접속사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뭐 정리한다? 정리해줄 게세 개가 있나, 그치? 무슨 정리? 대명사를 정리해준다. 그 다음에 무슨 정리? 시제를 어떻게 해줘? 일치시켜준다. 시제를 일치시켜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정리해준다? 부사를 정리해준다. 근데 여러분이, 아, 이건 그런 말이겠지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의 화법전화 요거를 외워야 돼. 되니? 내가 만약에 지우잖아? 그러면 팍팍팍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래.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조율진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에이미를 사랑해요. 자, 가자. say네. say to야, say야, say지. 그럼 뭘로 바꾼다고? 그냥 say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3인칭 단수형 해가지고 says. 그 다음에 여기 컴마, 따옴표 전부 다 없애고 뭘로 바꿔준다? 대수로 바꿔준다. 여기까지 잘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나는, 그 다음에 대명사를 바꿔줘야 되지? 잠깐, 여기는 I네? 몇 인칭이야? 1인칭이네? 1인칭은 누구랑 같은 거야, 대체적으로? 주어랑 같아. 그치? 1인칭.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인칭이야? 3인칭이네? 3인칭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2인칭은 누구랑 같은 거야? 목적어랑 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없네. 주어랑 동사밖에 없잖아. 이런 거를 갖다가 기억해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I는 당연히 조울지니까 히로 바꿔야지, 그 사람. 조울지가 말한다. 그 다음에 러브는 시제일치인데 앞에가 과거면 얘도 과거로 바꿔줘야 되는데 앞에가 현재 시제네? 바꿔줄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형 러브즈를 그냥 써주면 된다.